오늘 말씀은 선지자가 당신에게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주님이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을까? 그 복음의 핵심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정말 모두가 다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여도 사람들 마음에는 다들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이기주의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결국 다시 돌아가야 할 나라요. 그 나라는 우리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이 회복되는 것은요, 어떤 정치나 정치 제도나 도덕적인 어떤 윤리나 아니면 어떤 뛰어난 테크놀로지, 어떤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없는데 그게 건물을 지을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세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참 중요한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는 좀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좀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는 말이 있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내가 안 하는 세상을 이래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 되면 이제는 예수님의 법이 곧 나의 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임하는 어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 사는 것하고 내 안에 임하는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선과 악 이걸 가지고 계속 따지면서 사는 것하고 어느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습니까? 세상은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얘기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배 아래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가 머무는 곳에 임하시오며 내가 머무는 곳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우리가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우리는 희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인생도 회복이 되고 세상도 회복이 되고 모든 회복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선지자다라고 합니다.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선지자 하면 한자 단어처럼 뭔가 이렇게 앞일을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요, 성경의 선지자는 달라요. 히브리어, 구약의 선지자의 개념은 부르심을 입은 자요.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고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약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대변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대변자. 우리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있잖아요. 대변자. 그런데 왜 그들이 우리에게 선물일까?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는데요.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임해서 한 번 세상이 한번 싹 쓰러졌죠? 그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은 다시 죄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참 상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금방 가득 찬 것과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복이 불가능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로 결정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입과 그 뜻과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선지자를 세우신 것이었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이게 먼 곳인데요. 이라크 남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족속이 일어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시작해서요.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위에 시내산에서 80세 된 모세를 또 부르시거든요. 이런저런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그리고 여러 명의 사사들과 사무엘까지 그렇게 사사들을 하나님께 부르셨고요. 또 다윗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의 양심을 이렇게 깊게 찔러서 회개케 했던 나단 선지자입니다. 우상에 빠져 거룩의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린 아합왕의 이스라엘 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 또 망한 나라의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위해서 호세아,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시고는 그 나라의 권능과 소망을 선지자에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생명의 평안을 누리게 하셨죠. 이스라엘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보내신 그 선지자들로 인해서 어두워진 마음, 어두워진 세상에 따라 살다가 이렇게 어두워진 그들의 마음이 깨어나게 되고, 영혼이 살아났으며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변 나라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들은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된 세상과 죄로 물든 이 세상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자 은총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도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죽기 얼마 직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얼마 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 듣다라는 말은 순종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을 그의 입에 둘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가 살기 때문이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야, 이 코로나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뭐, 야, 꼭 교회를 다녀야 돼? 아니, 꼭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게? 나중에는, 아, 꼭 예수를 믿어야 돼? 여러분,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살려고요, 살려고. 또 실제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해야 할까요?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합니다. 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에게 쉼의 길로 인도하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의 흉내내는 사꾼들은 목자가 아니요. 그들은 양을 돌보지 않으나 나는 선한 목자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시고 우리를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이 시대의 선한 목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의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의 큰 도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사람들 앞에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그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교훈이라는 말은 말씀을 통해 전하는 가르침을 말하는데요. 그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말씀에 압도당해서 그들이 아주 넋을 잃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아니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압도를 당해서 막 정신없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입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권위란 통치자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위임받은 통치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의 힘을 가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모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어요. 그 권위의 말씀을 접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냥 넋을 잃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게 군대가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야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놀란 군인들이 성경에는 땅에 엎드려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한마디에 예수님이 한 명을 잡으러 온 군대의 무리들이 놀라가지고 뒷걸음치다가 나잡아졌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둠을 넘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둠의 힘을 꺾어버린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어둠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들이 예수님의 말씀 아래 완전히 확 꺾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 기생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여, 난 당신이 누군지 잘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서 귀신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존재를 입술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은 갈릴리의 커다란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무덤에서 살던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가셨죠. 그때 귀신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를 보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신 겁니까? 제발 우리를 지옥에만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귀신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예수님은 귀신을 괴롭게 하는 존재예요. 귀신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권능 있는 존재가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귀신에 대한, 귀신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귀신에 붙여진 별명 뭐였을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자니, 그는 거짓말자니, 그는 거짓의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그 자체가 거짓의 악이어가지고 그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지금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럴까?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보면은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무릎이 주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며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 사실대로 말한다, 자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백하던 그 귀신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자 잠시 요동을 치더니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현장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밧세바를 보며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하고 이 모든 일을 몰래 숙여서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했을 때에 여러분, 그 다윗이 음란에 빠지는 그 현장에서 혹시 귀신이 다윗을 막 붙잡고 막 뒤흔들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범죄하게 했을 때 귀신은 그렇게 요란 떨지 않았어요. 거짓말쟁이, 사기꾼을 보면요, 혀로 사람을 유혹하고는 상대방이 죄를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죄를 짓게 합니다. 이게 사기꾼이요, 이게 거짓말장이죠. 귀신은 역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욕망과 욕정을 따라서 우리를 썩게 만드는 그 옛사람의 길을 가도록 그들은 하나같이 은밀하고 치밀하게 죄를 선택하게 하고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하죠. 자, 네가 죄를 지었잖냐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귀신에게 끌려 마치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끌려 가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귀신 들려서 모든 인격이 망가져버리는 이 모습이 귀신이 따라가는 인생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느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단단히 붙잡혀가지고 아주 귀신에 단단히 붙잡혀서 끌려가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단에 붙잡혀서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회복하기 어려워, 회복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소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선지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셔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게 되면 어둠의 사람들은 놀라서 깨어나고요. 오랫동안 사람들을 붙들어서 포로로 말던 귀신들은 잠잠히 떠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들과 어둠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허리가 꺾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들과 어둠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왜 맥 빠진단 말 있죠? 그냥 맥 빠진 것처럼 그냥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다. 새로운 가르침이다. 야, 귀신들에게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순종하는데 말씀 앞에 귀신들이 이렇게 제압당한 그 모습을 보게 된 이 유대인들은 구약 때 이스라엘을 찾아왔던 선지자를 떠오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야, 선지자 아닌가. 그리고 그때부터요, 갈릴리 온 지방 사방에서부터 시작돼서 온 이스라엘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돌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온 성이 난리가 났어요. 뭐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아,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아니, 도대체 누군데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 성경 말하기를 무리가 답하기를 저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나온 선지자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의 제자들 또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말한 것 같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는 그들에게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희망이요 소망이자 생명이라고 믿었던 것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선지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어둠의 사람들은 빛에 놀라고 귀신들은 제압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금 그 현장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현장이 굉장히 낯설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 정도는 내가 있어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현장이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선지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또 얼마나 그 안에서 여러분은 안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이렇게 들어봤을까요? 그 가버나움에 해당해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얼마나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우리는 얼마나 예수의 그 말씀에 이렇게 놀라고 우리는 얼마나 그분에게서 하늘의 권위를 느끼고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 예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을까?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아니, 사람들이 그 말에 놀라고 어둠이 놀라 깨어나고 귀신들이 제압당하는 그 말씀의 현장이 사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축복의 현장인데 우리는 얼마나 그 현장을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아니 요 근래에 들어서 그동안 참 들어보지 못한 교회에 대한 모든 욕을 한국 교회가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 확진 이런 또 뭐 이런저런 사고 치는 거 뭐 정인이 이야기 뭐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면은 사실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뭐 당연히 조심해야 될 팬데믹 시대잖아요. 근데 교회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리고 방송에서 들려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나 뭐 타락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걸 듣고 있으면 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참 이렇게 가슴 아픈 시대를 우리가 참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거룩할 수 있는 자정 능력도 상실한 것 같아요. 뭔가 거룩에서 이탈하면 주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거룩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도 없는 것 같고 사회를 정화시킬 종교적인 역할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참 이런 때에 세상은 교회를 욕하기만 하고 세상은 믿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떤 사람들이 뭐 교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이때에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요 유일한 희망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안에 살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 보내신 우리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이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의 선지자 되신 예수님은 지금 이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 내 신앙 저렇게 넘어졌다 쓰러졌다 뭐 또 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 신앙을 바라보시면서 또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는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고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요. 아마 그 마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을 겁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Come.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세상 나라에서 이제 그만 나와라. 세상 나라에서 즐기면서 그냥 돼지 우리에 뒹굴듯이 살지 말고 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으니 나의 말씀, 나의 은혜, 나의 사랑, 나의 용서, 나의 긍휼, 나의 자비 안으로 들어와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의 가정에 일단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두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럼 신약 시대를 여시면서 아니 아직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회개하라 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충만 임하도록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너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두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예배는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실 때, 백성들은 그 나라 안으로 다 들어오니, 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 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저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세상 나라에 내 마음을 두고 세상 나라에서 즐기고 세상 나라의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인생인 것처럼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돌리고 뜻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기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데,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데, 모든 어둠을 제압하고 모든 귀신들을 제압하고 모든 어둠을 깨우고 우리로 하여금 빛된 인생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권능이,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나라를 구하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나라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지배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예전에 민주주의가 막 일어나기 전에 공산주의가 막 싸우고 있었을 때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한번 가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자유가 보장이 되니까, 뭐 인권도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사람들 다 미국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힘과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있다라고, 그래서 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처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예 주님, 제가 지금부터는 세상 나라에 제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나라 안에서 제가 둥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동안 내가 세상 나라에 즐겨 살았던 내 삶을, 내 마음을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회개될 제 모든 영역들 저 앞에 회개하오니 저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소.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회개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